안보 장관과 허평한 장군님 모시겠습니다. 자리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그 오늘 행진에다가 서울시장 대회에서 국회에서는 아예 때문에 앞에 나오다가 오랜만에 옛날 그 동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김일성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민주의 산악회도 조직하고 그 당시에 조직 국장도 하면서 정말 나름대로 민주화 투쟁에 헌신했던 분인데 저보고 그래요. 정말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정직하고 가장 애국주의인 사람들은 대한애국당 당신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제 정부 행사로 대전 한중원에서 서해 수호날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오는 3월 26일이 천안함 폭침 9주년 되는 날입니다. 정부에서 보니까 천안함 폭침 제2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이 세 가지 사건을 묶어서 서해 수호의 날을 정해서 어제 행사를 했어요. 이 행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이 문재인 씨와 문재인 정권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작년에는 무슨 로봇 산업 시찰을 한다고 일부러 참석 안 했어요. 이번에는 또 대구 뭐 공항 문제로 간다, 대구 방문한다고 참석을 안 해버렸습니다. 대구 국민들은 대통령이 일부러 피한 걸로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될 수 있으면은 태극기 3년 동안에 군에 있는 후배들에 대해서는 내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정경도 국방장관 이 친구 정말 못 쓰겠어요. 인간 아니다. 어떻게 천안함 사태를 국회 대정부 질문 현장에서 그걸 불행한 충돌이라고 그랬대요. 불행한 불미스러운 충돌을. 이게 국방장관이 할 소리입니까? 그전에도 일부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이따위 발언을 하더니 이번에 극기야 천안함을 마치 남북한의 어떤 불미스러운 충돌로 인식하는 이런 자가 지금 국방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지금 민주평통이 어느 곳입니까? 적어도 민주평통은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통일을 이루어야 될 그런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관지에서 윤목 교수라는 놈이 천안함 제조사에 대해 그걸 민주평통기관지에 그를 그대로 수록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천안함 사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이것은 우리 해군의 초기함이 우리 해역을 합법적으로 야간 주간 순찰 초기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몇 차례 반복됐어요. 그 당시에 서해 충돌 전후 북한 도발의 징후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초기함을 띄워서 순찰을 시켰어요. 이것을 보고 있던 북해 군이 미리 잠수함을 목에 딱 배치해냈다가 밤 9시 22분입니다. 그때 어뢰를 쏘아서 격침시켰다는 것이 이게 우리 군만 주장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러시아 전문가까지 데려다가 각 세계 주요 전문가들 입회하에 철저하게 검증된 결론입니다. 이게 그런데 어째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한민국 국방장관이라는 작자가 그따위 소리를 할 수 있냐.
이거요. 맞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합니다. 국방위원 정경두 적극 사퇴하라. 이것은 우리 60만 대군에 대한 모독입니다. 국방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는 3년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군의 후배 특정 개인이나 우리 군에 대해서 험담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월호 어린 학생들만 내 자식이고 군에 보낸 46 용사는 내 자식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그렇게 차별을 합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 세월호 현장에 가가지고는 얘들아 미안하다 고맙다 광명도다 그리 쓴 사람이 적어도 어제 천안함 서해 수호하기 위해서 순직한 55명의 아들과 같고 자식과 같고 손자와 같은 그 호국영령들 앞에 가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이 자유 대목을 확실히 지켜주마 하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2년째 연속으로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문재인 씨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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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스스로 내려와야 돼. 우리가 아무리 울분을 토하고 여기서 부르짖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려운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분명히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태극기와 승조들을 들고 광장에 모여야 이번에 다행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노딜 선언을 하고 확실한 노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장관의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저 집단들은 계속해서 술술을 쓰면서 갑니다. 철모르는 문재인 정부 주사바 정부가이들은 자꾸만 어떤 구실을 찾아서 또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할 겁니다. 미국 조야에도 여론이 또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이 핵과 대량 살상 무기와 북한 주민을 해방하는 그날까지 태극기와 성주기를 들고 반드시 지켜냅시다. 지켜냅시다. 저는 다음 주부터 저 고향에 내려가서 보니까 진달래가 굉장히 아름답게 핍니다. 다음 주에는. 그리고 북꽃도 다음 주에는 아주 멋지게 핍니다. 우리 경남 토양과 창원에 진달래 북꽃놀이 구경 갑시다. 갑시다. 태극기들 애국동 여러분 다음 주에 수리시면 안 돼요. 네. 전부 통영고성과 창원으로 내려가자.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우리 한번 멋들어진 쿠폰을 벌려봅시다. 다시 한번 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용감히 나오는데 너무나 찬란한 태양이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하늘은 우리 편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